저 얼굴 나오나요? 네. 아직 몇 명 안 봐서 괜찮아요. 글쎄 많이 벌도 찾아오러 오시지. 시골이 도움이라는 도움 센터 자리예요. 이게 이제 원래 깡깡 얼려져 있었는데 지금 작업하기 좋게 이제 어제 밤에 내놓고 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지금 기본 식전 오뎅이 나왔습니다. 꼬부리 1인분 하고요. 오뎅탕 큰 거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식전 오뎅입니다. 아, 이거 식전 오뎅부터 예술인데? 처음 식전 오뎅을 드시고 깜짝 놀라셔요. 이게 찹쌀떡 같다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표현들이 다 제각각 다르신데. 전 와사비를 좀 풀고요. 한번 찍어서. 어린 아가의 궁둥이 몰랑몰랑 말캉말캉 탄력 좋고요. 쫄깃하고 볼살처럼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귀여운 탄력입니다. 네, 꼬부리가 나왔습니다. 얇은 직사각형 어묵을 이 꼬지에 꽂아가지고 꼬불꼬불해져서 꼬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줄부터 포스가 있죠. 두툼하고 일단. 아주 단단한 묵직한 힘이 들어가 있는 어묵입니다. 복싱 링의 매트의 탄력이라고 할까요? 이 식감을 맛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오뎅도 예술일 수 있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늘이 계신다고 좋은 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너무 심각했어. 아니, 솔직히 평소에 지난번에 먹었던 거보다 조금 묵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예요. 그러니까 실꼬리 돔 생선 살에다가 오징어, 근오징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조가 많이 된 그렇죠. 오징어가 그랬을 경우는 조금 더 아까 지금처럼 이렇고 조금 덜 건조된 오징어, 그건 제가 저도 사육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묵탕도 나왔습니다. 이야, 어묵탕 좋다. 이 어묵탕에는 아주 다양한 어묵들이 있습니다. 오뎅탕에 어묵이 몇 종류가 들어갑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안 키워.
그냥 우리 일반 어묵 같은 것도 있죠. 이거는 김 같은 게 들어간 어묵이죠. 식전 어묵 비슷한 어묵도 있고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길다란 어묵 우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묵으로 만든 면을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그냥 면보다 식감이 훨씬 좋네요.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묵면에 낸 이 무늬를 좀 보십시오. 이 정교한 무늬. 와. 그러니까 이 찬이 오뎅에 오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오. 아우, 이건. 어우. 여기에 블루치즈를 넣어서 확 그 쏘는 맛이 나왔으면 더 깜짝 놀라고 좋았을 테지만 아주 훌륭한 모짜렐라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 방송 하시는 거 아니죠? 요건 구운 거고. 네. 요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스테라 쓰는 거예요. 와. 미리.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왜 식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근데? 튀기고, 굽고, 튀기고. 그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수분 농도 맞출 때 조금 수분을 좀 덜 넣은 것과 그런 것과의 좀 차이. 이 어묵탕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정성이 담겼다는 겁니다. 어묵 자체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 식감을 만들어내는지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묵탕은요, 많은 장르들이 흘러들어서 그것을 완성한 예술가, 피카소라고 하겠습니다. 피카소는요, 이렇게 대충 그린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유럽의 모든 미술 사조, 그 그림 방식을 전부 섭렵해서 그거를 집대성하고 완성시키고 그것을 초월한 천재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뭘 미술을 압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트 메뉴도 있고요. 꼬부리 치즈 오뎅, 에비덴프라, 이카후라이부터 수제 오뎅탕. 네. 그리고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뎅, 이 집의 오뎅 메뉴의 전부이고요. 2, 3인 세트 메뉴도 있습니다.